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무나무 분재를 이용한 꺾꽂이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게 보시는 이 나무는 나무의 이름은 고무나무입니다. 우리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 많이 키우는 그런 아주 키우기가 보편적으로 좀 간편하고 또 잘 죽지도 않고 생명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무라서 많이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고무나무를 물꽂이와 일반 흙꽂이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고무나무를 이용해서 물꽂이를 해서 새로운 화분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이 접목 칼 날을 이용해서 고무나무를 이쪽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절단을 하겠습니다. 이 고무나무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점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무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쌀뜨물처럼 하얀 물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이 고무나무 잎사귀를 이렇게 떼어서 이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다 담그놔도 하나의 고무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현상도 가능하고요. 저는 일단 오늘 이 물꽂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대로 담궜다가 여기에 뿌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날짜를 체크해서 다음 영상 시간에 한번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이 이렇게 만들어진 물꽂이 고무나무를 이렇게 두고 오늘이 2022년 8월 18일이니까요. 2022년 8월 며칠 정도 만에 여기에 이 물꽂이에 뿌리가 생기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이렇게 물꽂이, 고무나무 물꽂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어서 우리 매장에 키우는 이 화초인데 우리가 평소에 이 먹다 남은 막걸리를 버리지 말고 드시고 남은 막걸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이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하면은 물을 10배를 더 보충을 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줍니다. 이렇게 흔들어서 먹다 남은 그 막걸리를 버리지 말고 반드시 막걸리와 물 희석량은 10대 1입니다. 그래서 물을 약 90% 정도 이렇게 희석을 시켜서 이 화초에다가 이렇게 직접 주면은 이 화초가 죽지 않고 아주 잘 살고 또 빛깔도 아주 좋게 윤기가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고무나무 물꽂이와 이 막걸리를 이용한 화초나무의 물주기 또는 영양 보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